오늘 먹다는 직접 만든 닭껍질 튀김과 응급실 떡볶이 사막 맛입니다. 사막 맛 맞아요. 잘 먹겠습니다. 먼저 닭껍질부터. 대박. 에어컨 소리 때문에 에어컨 안 틀려 했거든요? 너무 더워서 켜야겠어. 응떡 진짜 오랜만에 먹어. 엽떡으로 먹을까 응떡으로 먹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응떡으로 한 이유가 응떡이 약간 더 국물이 조금 있어요. 엽떡은 좀 많이 걸쭉하다고 해야 돼요. 닭껍질을 국물에 찍어서 이거지 이거지. 완전 내 취향인데? 솔직히 떡볶이 시킨 이유가 국물에 찍어 먹고 싶어서 시켰거든요.
맥주 안주가 딱이네. 은은하게 카레 향이 나서 좋아. 이게 느끼해서 힘드네. 아무리 떡볶이랑 계속 찍어 먹는다고 하는데 느끼해, 느끼해. 껍질이고 튀김 그 옷만 있으니까. 한 여섯 조각까지는 맛있는데 그 뒤엔 좀 물려요. 처럼 이렇게 매운 거를 같이 먹어야 그나마 좀 살 것 같아. 일단 지금은 너무 물려요. 와, 이걸 엄청 많이 드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한 6,700g 먹었거든요. 그래도 이만큼 쌓여있던 거? 떡볶이 아니었으면 이만큼도 못 먹었어. 딱 1인분 사 먹어볼 만한. 근데 이거를 엄청 막 대량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엄청 먹기는 좀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맛이에요. 그래도 진짜 이거 맛있어요. 지금 제가 엄청 많이 먹어서 지금 물린 거지? 한 6개까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요. 근데 막 그 이상으로 가면은 좀 물리긴 하는데 절대 이거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알겠죠? 네, 오늘 직접 만든 닭껍질 튀김과 응떡 사망맛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요. 요거는 이따가 저녁에 한 번 더 데워 먹어야겠어요. 남은 거랑 해가지고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